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한컷 올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침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어요. 네, 이게 저기 약을 먹는 게좀 그래요. 좀 심각한 사람들은 더 심각한 대로. 그런데 뭐, 하여튼 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요 때가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절 중에서 꼭요 때가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 검소한박이 지금 잘안될것 같죠? 얘네들 뜻대로 민주당 애들 뜻대로 잘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여튼 잘안 돼야 되죠. 아무튼 지금 뭐 양향자 씨,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보탬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들한테 민주당에 있다가 이렇게 뭐 나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양심선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는 국회의원, 그런 장관, 그런 대통령,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뭐 명품을 입을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 돈으로 입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쟤네들은 또 거기다 또 가십을 걸고 또 이렇게 물고 넘어져요. 또뭐 김정숙 이런 거기다 왜 갖다 대냐고 또. 그죠? 아유, 참 하여튼 말도 잘 갖다 만들어요. 그죠? 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하여튼 뭐 유체일타를 잘하고, 그렇죠? 말 진짜 잘해요. 근데 그 말이 잘한다는 게 뜻이 논리에 맞지를 않아, 그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야. 순 엉터리 엉터리. 지네들끼리 알아듣는 그 달나라 언어, 그죠? 또 달나라 언어 또 나오네. 아유, 달님이 이제 빨리 좀 내려와야지. 그 달님, 달나라 언어 지들끼리 말하는 나라로 가버 보냈으면 좋겠어, 진짜 달나라로. 돈도 많이 들어, 진짜 달나라. 진짜 달나라는 돈도 많이 들어서 안 되겠네.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 국립호텔이 제일 낫겠죠? 국립호텔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교도소. 아, 최고 시설이잖아요. 우리나라 뭐밥 먹여주죠. 뭐 얼마나 편해요. 응? 못 주죠. 뭐또 돈도 주잖아요, 일하면 거기서. 그런데면요, 뭐 수당도 준다면요, 뭐 일하면은. 기술도 배워갖고 나오잖아. 나쁜 기술 배워갖고 나오지 마라. 들어가서 좋은 기술 배워갖고 나와. 좋은 마음씨 하고. 국립호텔로 보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달나라 사람들은. 달님과 함께 같이. 달님의 그 옆에도 같이.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조금 살아난 것 같죠? 예. 네, 우리 또, 그 저쪽 애들, 씹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줘야 될 텐데. 더 씹어줘야 될 텐데. 하여튼 국립호텔을 가길 바라고, 빨리 그 옷장문 열어서 공개하기 바란다, 김종숙. 그것도 싹 들어갔어요, 김종숙 옷 문제. 왜 그런지 몰라. 아니 뭐 저기 뭐야, TV에서 얘기 안 하면 또 사람 국민들은 잊어버리죠 뭐. 근데 우리 우파들이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꾸 상기시켜야 돼.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5년의 문정치. 그렇죠? 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